최근 토트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어제 열린 토트넘과 세필드의 5라운드 경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과도 같은 역전승을 거두며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기 종료 3분 전 두 골을 몰아넣으면서 이긴 기적과도 같은 승리 때문에 현재 영국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셰필드는 후반 28분 먼저 득점하여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셰필드는 텐백이라고 불리는 수비에 치중하는 경기를 하는 팀으로도 유명한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섰지만 거의 모든 선수가 수비를 하고 많은 수의 수비수가 손흥민을 마크하기 위해 전담으로 따라다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 내용은 상당히 우월하게 잡고 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죠. 후반 35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솔로몬, 파페 사르를 빼고 브레넌 존슨과 히샬리송, 이반 페리시치를 투입했습니다. 역시 골은 터지지 않은 채로 경기 종료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다행히도 후반 추가 시간이 12분이나 주어지면서 토트넘이 이 시간을 기적처럼 활용했습니다. 추가 시간 7분 30초가 흘렀을 때 페리시치가 왼쪽 코너킥을 올리며 히샬리송이 헤딩으로 골을 넣었죠. 지난 시즌 수십 경기에 출전하면서도 단 한 골에 그쳤던 히샬리송이 드디어 이번 시즌 리그 첫 골을 기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10분에 접어들 때 히샬리송의 어시스트를 받아 크루셉스키가 오른발로 슈팅하여 골을 성공시켰죠. 말 그대로 극장골이었습니다. 이날의 경기가 고무적이었던 것은 이 두 골을 모두 주목받지 못하던 조연에 가까운 선수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병술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점 역시도 대단해 보였죠. 현재 셰필드는 1무 4패로 그리 성적이 좋은 팀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특유의 쫀쫀한 텐백 수비로 인해서 강팀들의 발목을 잡는 팀이기도 하고 심지어 맨시티조차도 셰필드의 수비 때문에 어렵사리 골을 넣으며 고전했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늪같은 축구를 하는 팀인데요. 그래서 발이 빠르고 가벼운 편인 손흥민을 톱으로 쓰면 이들의 수비를 파고들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헤딩을 잘하는 히샬리송이 살아나야 한다는 팀팬들의 희망 역시도 그래서 강렬했는데요. 셰필드의 본격적인 수비 축구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역시도 이번 경기로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전망 역시 많았습니다. 이전까지의 경기에서도 물론 잘 해냈지만 완전히 다른 타입의 팀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깨낼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것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흥민과 히샬리송을 교체로 쓸 거라는 예상을 했고 그것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셀틱 감독으로 일하던 당시에도 손흥민과 비슷한 유형의 윙어인 후루아시를 톱으로 쓰며 득점을 뽑아내다가 라인을 내려 수비에 치중하는 팀을 만나면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톱으로 바꿔서 기용하며 전술을 바꿔 사용했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교체 전술이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조연이었던 선수들이 두 골이나 뽑아내어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날 주목을 받았던 것은 히샬리송이었는데요.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계속해서 안 풀리는 상황을 맞닥뜨리며 고통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한 골이라는 역대급의 기록을 만들어내며 최악의 영입이라는 오명을 안아야 했죠. 원래 국가대표팀에서는 상당히 좋은 스트라이커였는데 월드컵이 끝나면서부터는 국가대표팀에서도 엉망진창인 경기력으로 도마에 오르내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브라질 국가대표팀은 옆에 네이마르나 비니시우스 같이 엄청난 선수들이 버티고 있고 스쿼드 자체가 거의 사기급이기 때문에 스트라이커에게 거의 떠먹여주다시피 어시스트를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부진에 시달리자 히샬리송에 대해서 무척 걱정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에버튼에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실력을 가진 스트라이커였는데 토트넘에 온 이후로 아무런 활약을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저 골만 못 넣는 것이 아니라 경기 영향력 0에 가까워서 더 문제였습니다. 최근 국가대표팀으로 돌아갔던 A매치 브레이크에서 히샬리송은 교체당한 채 벤치에 앉아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카메라에 잡히면서 더욱 큰 반향을 몰고 왔죠. 팬들까지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할 정도였고 그의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국가대표팀 경기가 끝난 후 히샬리송은 이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가깝게 지내던 전 에이전트와 갈라서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자신은 너무 친하게 여기던 에이전트가 자신을 그저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았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제 그 일이 끝났다면서 영국의 심리상담사와 이야기하며 정신적으로 치유할 것이라는 각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경기로 히샬리송은 완벽한 부활의 축포를 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하에서도 쓰임새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죠. 몸으로 부딪히면서 헤딩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경기 스타일에서
플러스 원톱이 된 겁니다. 아직 그가 경기 플레이 자체에 얼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 리그 한 골이 다였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히샬리송의 경기 외에도 더욱 축구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히샬리송은 상당히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우락부락한 얼굴에 문신으로 가득한 팔을 보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특히 관중들 앞에서 낯설어하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홈 경기였기에 경기가 끝난 후 모든 관중들이 기뻐하며 선수들을 향해 박수를 쳤고 선수단은 관중들을 향해 인사를 위해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은 오늘 가장 뛰어난 플레이를 보인 선수임에도 선수단 뒤에서 혼자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손흥민이 히샬리송의 등을 밀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히샬리송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밀려서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함께 걸어가던 선수단들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두 사람을 보면서 다같이 웃었고 뒤이어 선수들끼리 모두 함께 손을 잡은 채 두 사람의 뒤를 따라 함께 달려나갔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은 채 모두가 같이 히샬리송의 활약과 팀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캡틴 손흥민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히샬리송과 손흥민, 토트넘 선수단들의 인사를 받으며 토트넘의 홈 관중들은 더욱 뜨거운 갈채와 환호성을 돌려주었습니다. 축구팬들이 열광하는 것은 단순히 경기 결과가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축구팀을 이루고 경기를 하기 위해 선수들이 단합하며 팀을 위해 뛰는 모습을 보며 거기에 몰입하고 열광하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번 경기는 해리케인이 친정팀을 후려치며 토트넘을 낮잡아본 인터뷰 직후 진행되었던 경기이기에 축구팬들은 더욱이나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인이 토트넘에는 위닝 멘탈리티가 없다라며 반복해서 불쾌한 인터뷰를 거듭하여 토트넘의 팬들은 배신감에 떨어야 했는데요. 바로 그 직후 소외되었던 멤버들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역대급의 역전승을 만들어냈으니 모두가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멤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팀원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었고 캡틴 손흥민이 그 한가운데에서 원팀의 분위기를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토트넘이라는 팀을 응원하는 팬이라면 현재 주장 손흥민을 필요로 한 토트넘의 팀원들이 보여주는 분위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트넘뿐 아니라 축구를 사랑하는 모두가 현재 토트넘의 경기를 지켜보며 이들의 낭만에 박수를 보내고 있죠. 현재 토트넘은 5라운드까지의 경기 중 한 번의 무승부를 제외하면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비 축구의 절정을 보여주는 셰필드와의 경기도 잘 치러낸 지금 다음 기다리고 있는 더비 팀인 아스날과의 경기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을 필두로 한 토트넘의 팀원들은 진짜 강팀들을 만나 겨루게 됩니다. 벌리나 셰필드 모두가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 하위권 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제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어디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그들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